이성윤 검사장 전략 공천 여부가 전북 총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전주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에서 총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전주을 전략 공천설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주을 지역구에 공을 들여온 후보군들은 자칫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원칙론을 거론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을 전략공천설로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성윤 검사장. 전주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원채원 의원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지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소신을 밝히며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그 무도한 수사방 이런 부분은 제가 차차 알리고. 현 정부를 성토하며 전북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전략 공천설에 불을 지피는 형국. 그동안 경선을 준비하던 전주를 후보들은 이 검사장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텃밭을 다져온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기 때문. 줄줄이 마이크 앞에서 민주당이 지역과 인재의 특성을 감안해 총선 대진표를 짤 것이라며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원칙론을 피력했습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 공천을 하시겠다는 게 의지이시고 또 그 준비하는 신무진들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 공천은 일도 없다. 그동안 이 검사장을 대상으로 한 당 차원의 인재 영입 움직임은 없었다며 전략 공천설을 일축하고 확산 차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모 씨는 영입 대상 자체로 거론된 바가 없고 영입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이 전주를 공천 방식을 확정하지 않은 가운데 솔솔 피어오르는 전략 공천설. 당 내부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전주를 선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